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요즘에 미세먼지가 상당히 저희를 괴롭히고 있죠? 네, 여러분. 오늘도 바깥 외출 좀 자제하시고요. 혹시 외출하실 경우에는 마스크 꼭 쓰고 그리고 외출하셔야 될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아주 장난이 아니네요. 네, 목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추운 겨울이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색이 보라색으로 아주 매혹적인 요 뉴헨의 진주를 들고 나왔어요. 요즘에는 제가 농장에 나가면은 이렇게 동영다육이가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동영다육이가 또 겨울에 또 많이 자라기도 하고 은근히 매력적이라서 요 동영다육이 이거 에케베리아 속 뉴헨의 진주거든요. 요거는 라일락하고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보통 라일락이라고 하기도 하고 뉴헨의 진주라고 하기도 한다고 해요. 조금 구분이 되긴 되는데 저도 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학명은 에케베리아 칼본 뉘른베르크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라일락의 학명이 에케베리아 펄본 뉘른베르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명이 어떤 분은 라일락과 같은 학명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구분지어서 에케베리아 칼본 뉘른베르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오늘 분갈이를 해줄 건데요.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키우는 방법과 물주기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분갈이 시작하겠습니다. 동영다육이에요. 왜냐하면 에케베리아는 대부분이 동영다육인데 에케베리아이면서 하얀 분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대부분이 동영다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헨의 진주, 지금 분갈이 시작하겠습니다. 분갈이를 위해서 예쁜 꽃화분을 준비했고요. 뉴헨의 진주에 어울리겠죠? 깔망 준비했습니다. 깔망 깔아주고요. 뉴헨의 진주를 포트에서 꺼내줍니다. 이렇게 목대를 만지면서 이렇게 살짝 꺼내주니까 꺼내지네요, 잘. 그래서 뿌리를 보니까 뿌리가 아주 잘 내렸어요. 이런 거 뿌리 정리를 좀 해줍니다. 이거는 동영다육이라서 이제 겨울에 많이 크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가을에 분갈이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또 환경에 따라서 분갈이를 해줄 수가 있고 안 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추운 곳에서는 분갈이를 하면 안 되고 저희 같이 이렇게 거실이나 항상 18도에서 20도 정도를 유지하는 곳에서는 분갈이를 해줘도 됩니다. 뿌리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잎이 여기가 지금 노란 잎이 약간 쭈글거리고 있죠? 요것도 이제 약간 물을 좀 급하고 있는 건데 아직은 중간 잎 같은 경우는 아직은 탱탱해요. 그래서 요거는 분갈이 후 일주일 후에 물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노란 잎은 하나 떼내어 줍니다. 뉴헨의 진주의 특성이 잎이 좀잘 떨어진다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해요. 여기 꽃화분에다가 굵은 마사를 좀 깔아줍니다. 숟가락으로 불을 넣어줘요. 한 3분의 1 정도 깔아줍니다. 3분의 1 정도 깔아주고 뉴헨의 진주를 키를 맞춰줍니다. 키를 맞춰보니까 거의 키가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흙을 조금 넣고 심겠습니다. 이 흙은 다육이 전용 흙이에요. 다육이 전용 흙. 마사토하고 상토하고 마사토 비율 7대 3으로 섞어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각종 영양, 달걀 껍질이라든지 달걀 식초 삭힌 물도 여기다가 조금 넣어서 말려놓은 상태예요. 이게 화분이 조그마나 하니까 숟가락으로 흙을 넣어줘요. 가운데 수형을 이렇게 맞춰주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조그만할 때는 이렇게 핀셋으로 고정을 시켜주는 것도 괜찮겠죠? 이렇게 네. 핀셋으로 고정을 시켜주니까 가운데 딱 수형이 잡히네요. 이러면서 숟가락으로 넣어줍니다.
조그만한 거는 이렇게 핀셋으로 수영을 잡아줘도 아주 중심이 잘 잡히고 좋으네요. 큰 거는 여기 좀 불가능해요. 큰 화분에서는. 작은 화분에서는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으네요. 이렇게 수영을 중심에 잘 잡아주고요. 핀셋으로 해도 약간 움직임을 해줘야 됩니다. 뉘엔의 진주가 아주 튼실하게 잘 자랐어요. 예쁘게. 좀 흙을 단단하게 다져주기 위해서 흙이 또빈 곳이 있으면 물줄때 뿌리가 썩을 수도 있고 또 화분의 흙이 중간에 내려가다 보면 또더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단단하게 이렇게 콕콕 눌러줍니다. 뿌리 안 다치게 가장자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 이제 흙이 좀 내려갔잖아요. 흙을 좀더 채워줘요. 흙을 좀더 채워줘요. 뉘엔의 진주가 목대가 좋아서 이렇게 조금 위로 올렸습니다. 목대가 아주 좋아요.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잔마사를 깔아줍니다. 이렇게 흙을 꽉 채웠어요. 채운 다음 잔마사를 깔아줍니다. 잔마사는 소립 마사는 위에다가 살짝 펴줍니다. 분갈이 완성입니다. 뉘엔의 진주 이꽃 화분에다가 아주 잘 어울리죠? 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뉘엔의 진주를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예쁜 콩분에다 심어놓으니까 너무너무 예쁘죠? 색감도 아주 매혹적이고 보라색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푸른색 빛도 나고 노란색 빛도 나고요. 여러 가지 색을 띄우고 있어요. 네, 요 뉘엔의 진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뉘엔의 진주는 아까 학명 말씀드렸듯이 에케베리아 칼본 뉘른베르그예요. 통상적으로 라일락하고 좀 구분 짓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라일락하고 똑같다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요 뉘엔의 진주는 약간 라일락하고는 약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예,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라일락하고 같은 학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에케베리아 속은 똑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에케베리아 속은 거의 동형 다육 식물이 많은데 이게 에케베리아이면서 이렇게 하얀 분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한 동형 다육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많이 자라고 겨울에 활동을 많이 하는 다육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휴면기를 가지니까 여름에 물 주는 거를 조심하시고 여름에 오히려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다육이입니다. 네, 뉘엔의 진주. 그리고 요거는 번식은 잎꽂이로 보통 많이 하고요. 옆에서 자구가 나올 때는 줄기 삽목을 한다든가 자구 삽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잎이 좀잘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이제 꽃이 피는데 꽃은 봄에 연노랑 꽃이 핀다고 합니다. 뉘엔의 진주의 생육 온도는 5도에서 30도까지 견딜 수가 있고요. 이제 5도, 월동 온도는 5도예요. 5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갈 수가 있으니까 될수 있으면 온도를 지켜주시는 게 좋겠죠? 요것도 뭐 다른 닭이하고 똑같이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이렇게 두면서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란다 창가나 그런 햇빛이 잘 드는 가끔 창문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베란다 창가 쪽에 키우는 게 좋겠죠? 요것도 똑같이 물 주기는 날짜로 따지기보다는 요 잎의 밑에 잎이 쭈글거리고 중간 잎이 물렁거릴 때 그리고 화분의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물 주기는 보통 저면간수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뿌리만 적게 하고 잎은 젖지 않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럴 때 물주기는 저면 가수로 해주시면 되고요.
요것도 이제 병충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이오킬이라든지 뭐 다른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살충제를 한 달에 한번 정도 아니면 두 달에 한번 정도 뿌려주시면 병충해 예방에 좋겠죠. 제가 이거 뉘에네진저 오늘 분갈이 1월 14일 날 해줬잖아요. 분갈이 날짜는 반드시 네임텍에 써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분갈이 후 일주일에 또 물을 저면간수로 해줘야 하고, 분갈이 해주고 나서 다음번에 흙이 또안 좋을 경우 분갈이를 또 해줘야 되니까 요 날짜는 반드시 써놓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 네임텍에다가 뉘에네 진주 네임텍에 분갈이 날짜까지 써서 여기다 꽂습니다. 네, 분갈이 날짜는 꼭 써주세요. 오늘은 뉘에네 진주에 대해서 분갈이도 해보고 특성 및 키우는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